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따라하기 쉽고 따라하고 싶은 명쾌한 레시피의 주인공 김선영입니다. 어서오세요. 자, 네. 선생님의 그 요리에는 네. 따라하기 쉬운 노하우가 가득한데요. 오늘도 역시나 그렇겠죠? 네. 이 요리를 강의하면 다들 탐내세요. 후다닥 만들어 아삭하게 즐기는 차돌박이 숙주볶음과 아삭한 맛에 반하는 오이 초무침을 준비했습니다. 야, 정말로 모두가 탐내는 레시피에 어떤 재료가 또 들어가는지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